보마. 자, 24년 4월 달에 계정 상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 간편 내가 고른 건강보험이죠.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보험료는 저렴해져요. 기분 좋은 거. 그래서 손해보험처럼 305, 315, 335, 35 이렇게 해서 최대 일단은 매년마다 내가 비록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유병자 보험밖에 안 돼. 35가 아니고 325. 그러면은 4년 동안 무사고나가 나면 보험료가 355처럼 보험료가 매우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유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식 간편한 그다음에 간편한 유 암종신 보험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 보험이죠. 해양환급 미지급형으로 하시면 7년 시험에서 199%, 10년에서 122%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타산 122%인데 123%면 나쁘지 않네요. 124%는 KDB와 그다음에 DGB. 네. 자, 가입금에 상관없이 7년 시험에서 99%, 10년 시험에서 123%를 지급해 줍니다. 네. 그리고 체증형, 5년 이후에 20년간 체증형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납입 완료 보너스까지, 네. 유아치고 종신보험, 계속 가입이 되고요. 간편한 700 종신보험 있어요. 이제 내가 유병자도 가입하세요. 3.25 간편보험. 3개월 이내에 진단 소견, 2번 소견, 수술 소견이고, 2년 이내에 2번 수술 소견이 없어야 되고, 2번 사고로,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3.25로 가입이 된다. 네. 넘어갈게요. 자, 암이죠. 암 걱정 말아요. 암보험, 암 걱정 말아요. 암 갱신형. 원발암이나 전이암 걱정 없이 5년간 최대 6억 5천만 원. 근데 6억 5천까지 하면 보험료가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암 주요 치료비 그냥 1억짜리만 가져가고 아니면은 암 진단비가 나오는 거 최소로 100만원만 넣어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5년간 최대 6억 5천만 원. 원발암 전이암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와, 엄청 열공해야 할 4월의 신상품 미리구스님. 아, 미리구스님 얼른 들어오세요. 아침에 저 보호망이 모닝콜 해드립니다. 당사, 타사, 합사 없어도, 감액 없어도, 한도 감액기 없이, 근데 면책기간이 있죠? 최소보험료 2만원, 갱신형은 8천원부터 되고, 암 주요 치료비도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암 걱정 말아요. 암 주요 치료비 최대 5억 5천만원. 그래서 암, 기타 피부와 경계소염이나 제자리암, 이런 거 빼고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600만원. 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암 치료비는 1000만원까지.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4-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암 걱정 말아요. 일단은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해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암 통원가 입원 빈틈없이 입원비는 1인시 7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간병이 또는 간호간병은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은 10만원, 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백년친구 암 간편이에요. 그래서 뇌심은 진료비가 비싼 질병이다. 네, 주요 수술 건당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위 심장 3,400만원, 줄기세포 3,400만원, 관상동맥 3,300만원. 네, 이렇게 보면 심박조율장치 삽입 되고 오이도 되고 뇌종양 그다음에 심장 카테터 그다음에 간 부분 절제술 위 절제술 스텐 삽입술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다. 팩트 체크. 자, 부정맥 가입하기예요. 그래서 1위가 심박세도미 조동, 2위가 받쳐서 빈맥, 그다음에 2위가 기타 부정맥, 3위가 받쳐서 빈맥이죠. 네, 그 부정맥 가입을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완치가 없는 혈관 질환,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진행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최대 5천만원, 심장질환 최대 5천만원까지, 뇌질환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 번 보장받는 뇌심진단, 그래서 5번까지 통합암보험처럼 질병코드 나오면 뇌출혈 받으면 없어지죠. 나머지 특약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보장해서 무한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합 내심 진단비 플랜도 있고요. 자, 간편 N 내가 고른 건강보험, 내가 고른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도 보험료가 낮추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신 형태 치매 간병보험, 그래서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와 신설급여가 가입이 가능하고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요감 모두 매우 필요하다. 네. 자, 당신 곁에 치매보험이죠. 경증 이상은 1호 등급 방문요양 지원 특약이에요. 그래서 경증 이상 재가급여 이론 시에 일단은 월 70만원 그리고 월 50만원, 경증 이상 방문요양은 월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실속형은 5만원대. 예, 남성이 저렴하지만 여성은 매우 비싸다. 왜? 장기요양 등급 받을 확률은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 무료 인공관절로. 당신 근데 치매보험이죠. 보험료 및 해외항공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녀 암 주요출비, 암 보장, 주약은 1,000만원, 그다음에 전이암은 1,000만원, 암 통원비도 70만원, 4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 보험료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설계해 드릴 거예요. 여기 조그만 글씨로 보기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예. 경영인 정기 간편한 325, 경영인 정기 일시나 종신 전환 옵션, 종신 전환 반증금 발생 시 추가 납입이 처리 가능하고, 네, 보험료도 그렇습니다. 암 걱정 말아요. 암보험 전이암 원발암도 모두 다 되기 때문에 암 수술비, 암 비관염, 네, 이런 암 치료비 같은 경우 항암 방사선,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약물 치료비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암통원 보장 살피기. 암통원 시에는 보장받는 암통원 치료 시에는 무엇이나요? 자, 입원하지 않고 암 제거, 암 증식 억제 위해 치료라면 또한 미래에 대한 개발, 최신 암 기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상급 종합병원도 일반 심사용은 70만원, 간편 심사용은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 번의 변화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판매 6대 지키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험왕 15개 회사 중에 손해보험이나 건강보험 이슈가 되는 상품을 7개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보수적인 상품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 보험왕 여러가지 말씀드렸지만 관절 수술 라이나와 삼성 합의 1억까지, 그리고 동양생명과 신한생명이 방사선과 약물치료비 각각 됐지만 일단은 흥우생명에서도 분리형으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인실 상급종합병원은 4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질병, 지금 질병수술비가 지금 질병후유장애 60세까지 6천, 간편은 4천만원, 그래서 만원대, 2만원대로 저렴하게 비갱신험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보장, 지금 삼성생명은 암 주요 치료비가 5년이 아닌 10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큰 장점이 있고, 라이나에서도 질병수술비가 150에서 300까지 한도가 올라갔고, 인공관절도 역시 5,900, 6,000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삼성이랑 같이 가입하면 무려 1억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월요일날 오전 네, 1시간 넘게 생명보험 각 회사 4월달 이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